다음에 착화점 또는 발화점 같은 말입니다. 일화점과는 달리 가연물을 가열할 때 이번에는 점화원 없습니다. 아까 인화점은 반드시 점화원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네요. 점화원을 가한다는 개념은 인화점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발화점 또는 착화점은 점화원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만약 점화원을 가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점화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착화점 또는 발화점이 되는 겁니다. 가염을 가열할 때 점화원 없이 가열된 열만 가지고 스스로 연소를 시작하는 역시 최저 온도, 그 타이밍의 온도가 발화점이 되는 거죠. 자, 1번을 보시면 발화점, 착화점이 낮아지는 경우. 이건 위험한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비교할게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A라는 물질의 착화점이 1도씨고 B는 착화점이 100도씨일 때 A라는 물질은 주위의 온도가 1도씨만 되어도 뭐합니까? 붙는다는 거죠. 연소한다는 얘기입니다. B는 100도씨까지 가열해야지만 연소가 되는 것이니까 발화점, 인화점 마찬가지겠죠. 낮으면 온도가 낮을수록 더 불이 빨리 붙고 잘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 착화점 낮아지는 경우는 그만큼 불잘 붙는다는 말 맞습니까? 어떨 때? 압력이 크다. 당연하죠. 불잘 붙는 거 맞고요. 발열량 크다. 맞습니다.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 당연하죠. 반응을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를 잘 받아들일 때 당연한 얘기들을 4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연소 범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건 연소 한계 또는 폭발 범위 또는 폭발 한계 전부 다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기체와 공기 또는 산소와의 혼합가스의 농도 범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 있는 원은 산소 또는 공기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은 가연성 가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두 개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죠? 여기. 이 부분이 산소 공급 원도 존재하고 있고, 가연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연소 범위라고 한다는 거죠. 한번더 정의해 보죠. 연소에 필요한 가연성 기체와 공기나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가스의 농도 범위를 의미한다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 불 붙기 시작하는 이 지점을 연소 하한이라고 하고, 여기 불이 꺼지는 쪽에, 가스 부분에 있는 쪽을 연소 상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연소 범위는 연소 하한부터 상한까지의 범위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이라는 가스의 연소 범위는 2.5에서 81%고요. 수소는 4에서 75%입니다. 아세틸렌 가스는 어떤 말이냐면은 이 연소 하한점이 얼마랍니까? 2.5란 뜻이고 상한은 81이란 말입니다. 연소 하한이 2.5%라는 의미는 공기 또는 산소 중에 아세틸렌 가스의 농도가 2.5%만 있어도 불이 붙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81%까지는. 만약에 이 가스 농도가 81% 더 넘게 존재한다면 그때는 가스만 남아 있어서 산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은 꺼진다는 것이고,
반대로 왼쪽 편에서는 2.5%의 농도보다 더 낮은 농도는 산소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불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연소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자, 위험도라는 공식이 따로 있는데 여기 화면에 노란색을 표시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위험도는 연소 하한분에 연소 상한 마이너스 연소 하한이라는 공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아세틸렌 볼까요? 2.5에서 81-2.5로 계산한 값이 바로 위험도입니다. 수소는 4분의 75-4가 되겠죠. 자, 둘을 비교를 해서 더 큰 값 쪽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기시험 예제 중에 하나를 기억해보면 휘발유 얘는 연소 범위가 1.4에서 7.6%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휘발유의 위험도를 구해봐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공식을 쓰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1.4분의 7.6-1.4가 위험도 공식이 되겠죠. 이거 마음껏 아니네. 문제는 이걸 안 줍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범위는 제가 나중에 이 사리오 위험을 나오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만 연소 범위를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외우면 되지 나머지는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얘도 저는 산수가 안 되지만 4.43이라고 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소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자, A는 연소 범위가 4에서 57%입니다. B는 연소 범위가 1에서 50입니다. 그러면 A는 4분의 57-4가 될 것이고 B는 1분의 50-1이 되겠죠. 이렇게 위험도를 구하기 전에 연소 범위를 봤을 때는 연소 범위, 불타는 범위가 넓을수록 더 위험하다. 맞죠? 얘가 훨씬 더 넓어요. 왜냐하면 이걸 빼보면 53이라는 차이가 나오는데 얘는 49밖에 안 되니까 범위는 얘가 훨씬 넓지만 위험도를 정작 구해보니까 얘는 57-4를 한 값에 또 4를 나눠줘야지 나오는 값이고 얘는 49를 1로 나누니까 그대로 49가 돼서 얘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범위를 떠나서 이 하한점이 더 낮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가스 농도가 있어도 불이 붙기 때문에 얘가 더 위험해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건 수치에 따라서 계산해보지 않으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위험도 공식을 암기를 하셔서 위험도를 구하라고 할 때는 공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